안녕하세요, 태국왕족 TV의 이현우입니다. 오늘은 바로 워터슬라이드 이거 또 가보도록 하죠. 자, 오늘 제가 이 표범 저번에도 샀어요. 노랑 워터슬라이드 꿈팁 그냥 뛰어내리시면 됩니다. 여기서 노랑 워터슬라이드 꿈팁입니다. 여기서 딱 뛰고 이리로 가고요. 딱 뛰어서 이쪽으로 가고 딱 뛰어서 이쪽으로 가고요. 딱 뛰어서 이쪽으로 갑니다. 딱 뛰어서 오케이 1위 달성합니다. 고등어 받고 고이드도 받고요. 오, 광고 나오는 이거 재밌거든요. 한번 해주고요. 흔들면서 오. 이거 안 하면 잘 되지. 빨간색 오토슬라 이제 꿀팁입니다. 빨간색 오토슬라이드는 일단 이쪽으로 뛰세요. 아, 이쪽으로 뛰었다 다시 이리로 착지고. 아, 이거 자연말했는데 잠시만요. 일단은 보이는 대로 알겠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고 못 보시더라도 이거 다시 한판 하는 거 보세요. 이렇게 밀쳐내 막 흔들면서 밀쳐내야 됩니다. 한 명, 오케이, 한 명 달렸죠? 오, 잠깐만. 가지고 이쪽으로 갑니다. 일단 또 뛰고요. 파란데 물속으로 뛰어내립니다. 1등. 웬 광고가 나오죠? 이 파란 워터슬라이드의 꿀팁 갑니다. 이 파란 워터슬라이드는 시작할 때 이쪽으로 잠시만요. 제가 실수했는데 실수고요. 그냥 쭉 가시다가 요렇게 요런 게 뜨면은 이쪽으로 한번 띄워주시고요. 네, 그 다음에 이쪽으로 띄워주세요. 이쪽으로 뛰면 거의 이긴 걸로 봐야 되고 이긴 걸로 판단해야 되거든요. 네, 제 실수요. 네, 지금 걸로 판단했죠? 아, 웬 광고가 나와? 자, 이 워터슬라이드 꽃이 다시 보면 제대로 제가 아까 실수했는데 딱 그냥 쭉 가시다가 쭉 가시다가 요렇게 딱 휘어지르 구가 돼서 점프를 뜁니다. 그 다음에 좀 쭉 가다가 그냥 쭉 잠시만 저거 뛰면 안 돼요. 원래 제가 손 미끄러져가지고 뜨는데 그냥 쭉 가시다가 보세요. 여기서 이쪽으로 뛰어밑줍니다. 이렇게 꺾고 밑으로 떠주고요. 그 다음 요 구간에서 그냥 쭉 갑니다. 거기서 요 자리로 딱 뛰면은 1등은 맡아는 거라 다름없어요. 잠시만요. 아이 뭐야 이거 주차가 아니고 이거 빨리 와요. 아 2등 1등 맡아는 건 아니고요. 자, 오늘 끝.